오늘은 어떤 게임을 준비했냐? 약간 퍼즐 게임인데 그냥 하기에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셔볼 겁니다. LI에서 제일 꼼꼼하고 깐깐하고 사소한 거에 불편해하고 인생이 조금 딱딱하신 그런 분을 한 분 섭외를 해가지고 일단 불러서 진행해보도록 합시다. 아! 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87님 안녕하세요. 딱딱하고 깐깐하고 뻔하고 부정적인 단어 다 가진 87입니다. 오늘 정말 적합한 인재를 제가 모셔왔는데, 오늘 할 게임이 87님이 진짜 좋아할 만한 그런 게임이에요. 방제만 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. 차은씨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바로 A Little to the Left. 87님 무슨 뜻이죠? 작은 왼쪽. 투더는 왜 생략하세요? 저런 게 있었네. 자, 살짝 왼쪽으로라는 게임입니다. 자, 이름부터 벌써 깐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? 87님은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알려주셔야 되고요. 보시기만 하셔야 됩니다, 기본적으로. 저 도움 하나도 안 되면 어떡해요? 그러면은 뭐 같이 답답한 거죠. 1장 즐거운 우리 집. 집 정리하는 건가? 감성 게임이네. 그러게요. 색감 같은 게 너무 좋네. 액자가 있네요. 아,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아, 너무 쉽다. 뭐 이런 것도. 어? 제대로 갖다. 가만히 있을게요. 아니, 이게 잘 안 서요. 아, 진짜 뭐. 아, 잠깐만. 생맹이 쓰세요? 이거 색도 중요한가? 아니, 색 중요하죠.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색이 왜 중요해? 아, 여기 묻어있는 그거구나.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? 사람 답답하게 하네. 됐다. 오케이. 이것도 뭐, 응? 키순이겠지. 짠. 뭐야? 별이 원래 두 개여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얻었어요. 왜일까요? 거꾸로 했어야 됐나? 그런가? 오른쪽이 저 항아리도 저기가 더 큰데. 뒤에 항아리까지. 두께도 뭔가 있나 본데요? 두께순. 와, 오히려 불편한데? 아, 이거네. 아, 이거 불편한데? 미쳤나, 그냥. 아, 이거 개수, 이게 색깔 개수 그거네. 얘는 다섯 개. 베이지 색깔 안 보이게 정확하게 꽂아주세요. 섞으면은 통과 안 되나? 왜 굳이 그런 행동을 해요? 한 번에 하시면 되지 않으실까요? 언밸런스의 미학. 뭔 소리지? 아, 안 되네. 이거 애초에 쳐주지를 않네. 근본이 없다 이거죠. 치사해가지고 게임이. 자유도가 개 똥망이네. 자유도가 있을 거면 정답이 왜 있어요? 이거 뭐야? 일단 모아봐요. 아, 저희 두는 데가 있네. 글자 같은 것도 써있고, 연필 밑에 쪽에. 그러네요. 일단 근본 키순. 이건 뭐야? 얘가 제일 많이 깎였으니까 여기 이거 아닐까. 개수 모자람. 그러네. 걷다 두는 게 맞아요, 근데? 아니요? 모르겠어요. 화면 밖으로 못 날려요, 혹시? 아, 쉣. 나이스. 이게 뭐야? 아, 진짜 왜 저래? 내가 이래서 고양이 싫어. 응, 2장이다. 잃어버린 레시피. 이제 1장 끝난 거야? 왜 이거? 수저 크기 순으로? 숟가락이 맞네. 일단 근본. 됐다. 이건 또 뭐야? 방금 잘 맞았던 것 같은데? 높이 흐름으로. 이게 아니라고? 요거다. 이게 아니라고? 나 알겠다. 이거 그거다. 농도순이다, 농도순. 색깔. 이거다. 에이. 누가 저렇게 정리를 해. 이건 뭐야? 뭐야? 전화 와네. 뭐야? 더 줘. 아니, 색깔이 다 다른데? 이거다. 이게 아니네. 누가 봐도 맞는데. 그리고 뒤로 돌려. 돌려, 안 보이게. 왜 더 있어? 이런. 이게 오렌지인데? 이 새끼 뭐야? 양파인데? 양파가 왜 있어? 버려. 버려? 뭐야? 하나씩만 붙이는 거네, 하나씩만. 오케이. 고고.
마카로니 이렇게 넣는 거다 이거. 부모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? 대놓고 피하는데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? 뭔가 정렬이 되는 거 보니까 규칙이 있긴 한가 본데? 제가 볼 때는 많이 꼬인 순 이렇게 점점 휘면 휠수록 약간 킹만하다. 맞다 맞다. 어 됐다. 개씨 이게 왜? 아, 이쁘게 배열해주세요. 아니 먹다 남은 걸 왜 배열하냐고. 아, 이쁘게 해주세요. 이쁘게 먹고 있던 거 그냥 먹으면 되지. 진작 담을 때 잘 담든지. 아니 왜 이게 뭐 정리할 게 없어 보이는데? 부모님 더 이쁘게 부탁해요. 아니 이게 더 이쁠 수가 없어요. 버려 그럼 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먹을 걸로 장난치시면 벌받아요. 아이 깔끔해. 그릇만 깔끔하잖아요. 도대체 무슨 음식을... 어? 뭐야 맞았어. 식빵은 중앙인가 보다. 아! 그, 저 문양대로 뭔가 다 맞는 위치가 있나 보다. 이렇게? 아, 올리브가 맞다. 올리브다. 아 진짜 지랄. 어 그 딸기는 그 사이드네. 사이드. 이게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지. 부모님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야. 아 어이가 없네 이거. 이게 장난이지 뭐야. 더러움의 핵심. 어? 이 하얀. 하얀님 스테이지. 아 뭐 건전지 도시락 뭐야 이거. 진심 뭐야? 87님 어렸을 때 친구들이다. 87님이 어렸을 때 건전지로 소꿉놀이하고 그랬대요. 소꿉놀이 한 건 아니고요. 건전지 갖고 놀았어요. 전 장난감 갖고 안 놀았어요. 이름 붙여주고 막. 이름은 안 붙였던 것 같아요. 그냥 대장만 정해줬어요. 대장만 정해줬대. 아 그만해 그만해. 이제 그냥 진짜로 정리만 시키네. 아 이게 뭐야. 크레파스가 왜 있어 이거 뭐. 진짜 정리 게임이네. 이제부턴 그냥 정리만 시키기로 마음 먹었나 봐요. 그러니까요. 아 진짜 아유. 아니 면봉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. 버려. 안 되네. 버리는 거에 맛들리셨어. 그게 제일 심플하잖아요. 아, 뚜껑 좀 안 잡혀요 뚜껑? 아! 아 됐다. 면봉에 뭐 이렇게 오하이어를 맞춰서 이렇게 서있어. 말도 안 돼. 자동 세팅 기능까지. 그만 제발 그만. 복잡한 거 그만. 아 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긴 했네요. 어? 야 어어? 아! 아! 뺏어왔다. 아. 야 치워준대잖아 이 자식이. 자식 아! 다시 돌려주긴 하네. 이 녀석아 가져가고 싶지 안 되지. 어떻게 하면 클리어야? 계속 닦다 보면 클리어 되는 건가? 그러게요. 저 고양이 손 낚아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할 때? 이씨 이렇게 할... 어? 아 그냥 계속 닦는 거였어요. 어? 근데 저희 네. 회의 시간이에요. 어? 뭐야? 회의 시간인데? 아이고 재밌었다. 저희 오늘 회의가 있어가지고 LI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작은 왼쪽 리를 투 더 레프트라는 게임이었고요. 네 재미없었습니다. 네 재미없었어요. 머리만 뒤지게 아팠습니다. 그래도 생방송 보신 분들은 맞춰지는 거 보면서 쾌감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바피스.